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무술을 꼽으라면 단연 태극권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인의 기백과 정신을 너무나 잘 표현한 무술이며 동시에 실전성에 대한 의문도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신비의 무술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1경기 태극권 고수 센지앙평과 매니 파키아오의 훈련 파트너였던 양정민의 킥복싱 대결, 제2경기 양가 태극권 고수와 초보 주짓수 수련생의 대결. 이번에는 정말 태극권이 실전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경기 내내 복서에게 농락당한 태극권 고수. 글러브 때문에 장풍이나 상대의 혀를 찍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죠. 개인적으로 1, 2라운드에 복서가 KO로 끝낼 수도 있었지만 뭔가 봐준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2경기가 남았죠. 이번에는 태극권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哦，一个很快的一个香炉的这个技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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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香炉的这个技
이번에도 태극권 고수가 주지스 힌띠에게 입식과 그라운드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며 망신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망신살 때문에 중국에선 돈을 주고 타류의 격투가를 이기는 조작 경기로 겨우 전통 태극권의 체면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결과 속에서도 전통 태극권이 현대 무술을 압도한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국 무술계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루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중국 무술계의 미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 그럼 아디오스.